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리미트 f' x,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2를 만족시킬 때 이 값을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하여 구한다. 이건 1품에서도 있었던 문제였는데 평균값의 정리는 뭐죠? 구간, 뭐 여기 뭐 a, b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평균값의 정리는 f, b, f, a, b, a라는 평균 변화율 자체와 같은 f'c 미분 개수의 값이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요걸 성립시키는 애가 존재한다. 요렇게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식을 풀면 얘는 구간이 어떻게 돼? X-1부터 X+1까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식을 변형시켜보자. 얘는 F, X+1-F, X-1. 얘만 써있잖아. 그럼 분모에 X+1-X-1 요렇게 쓴다면 얘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평균 변화율을 맞아 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뭘 쓰면 될까요? 얘는 x는 없어지고 2를 곱해주면 원래 이 식과 똑같이 되겠네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이 식은 뭘로 바뀌냐면 이런 구간을 만족시키는 어떤 c가 존재하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f'c 곱하기 2라고 식을 바꿔 쓰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얘는 x고 얘는 안에 있는 건 c잖아. 지금 범위가 다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 지금 이 문제에서 이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x-1, c, x+1 이렇게 된다는 건 이해하시죠? 근데 리미트 x가 지금 무한대로 가면 얘가 뭘로 가? 무한대로 가. 얘도 뭘로 가? 무한대로 가. 그럼 c도 무한대로 간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 쓴다. 리미트 c가 무한대로 가고 f'c 곱하기 2 이렇게 식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x가 무한대고 f'x는 2다. 그럼 지금 요게 지금 같은 식이니까 1을 뭘로 쓸 수 있어? 얘를 2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2 곱하기 2는 4. 그리고 답은 4.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좀 뭐가 좀 어때요? 평균값 정리는 요 지금 평균 변화율의 모양 그대로 식을 변형을 시켜서 f'c로 바꿔 주는 과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요 변수가 변하는 것도 범위에 따라서 같이 바꿔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